저는 홍명기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도산,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 총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산에 관계된 것은 제가 정말 취미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무척 그쪽으로 그 힘을 합친다는 그러한 목표하에서 제가 오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은 1938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LA로 도산한 청소년님이 대한민국 국민회를 창설하셨고, 정말 여기에 그 목표는 뭐 딴 게 아니죠. 우리의 그 역사를 담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회 이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곳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국민회가 외정 시대에는 그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회가 우리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미주 정부에서도 미국에서도 여기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이제 그러한 정부의 기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미국 정부에다가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우리가 산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그 독립시킨 곳의 한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그 LA에서도 이곳은 어디까지나 히스토리컬 랜드마크 이렇게 1992년인가 그때 아마 그 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그 히스토리컬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차세대들에게 정말 정체성하고 뿌리 교육시키는 그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중요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 저도 이상하게 이제 우리 도산 동산을 갖다가 리버사이드가 세우면서 그때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전 국무총리 되시는 강영훈 총리와 또 서영훈 그 총재께서 거기에 다 모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백영진 회장이 보건부위원장을 맡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한 차임에 찰나에 이제 배영준 회장께서 좀 건강이 좋지 않으심으로써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위원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그러면은 이제 보건위원회 회장을 뽑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저를 선출해서 제가 보건에 이제를 맡기를 이제 그때 승낙을 했고 그때 당시가 이제 2002년이었습니다. 그 2003년에 이제 그 보건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목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허술해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이 정말 쓸모가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그 랜드마크인데 이것을 갖다 우리가 다시 그 정상대로 복원을 해서 우리 차세대들에게 얼마큼 귀중한 곳이라는 것을 알리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곳은 물론 우리 역사가 담은 곳이지만은 우리 독립운동의 정말 귀중한 미주에서의
그 기념관으로서 정말 그 설립이 된 곳이고, 정말 이곳을 우리가 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큼 우리나라를 위한 그 독립운동에 신경을 쓰신 곳이 바로 이곳에서, 정말 희생하시면서 자기 가족까지 희생들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이곳에서 모였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곳입니다. 우선 이것을 우리 그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에 이러한 독립기념관이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를. 예. 그거는 이제 미국과 한국의 교과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알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정말 이게 총영사관 우리 대한민국의 영사관에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예. 그걸 알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12대의 강국으로 성장한 것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 그 도산한창호 선생님의 정신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무실 역행 충의 용감 4대 정신,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곳이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차세들이 앞으로 지금 그러한 정신을 본받아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물론 관광객들이 올 뿐만 아니라 여기 안 지나가신 분이 안 계세요. 모든 정치인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정말 이곳이야말로 그 유적지 중에 유적지라고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는 must visit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이 공간에 정말 이러한 곳을 우리가 물론 우리 민족이 알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곳에 사는 세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려할 그러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정말 그때의 그 독립정신 그것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정말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그 소통하는 것은 이제 네트워킹. 이제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트워킹을 잘 함으로써 정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닌가. 그렇겠죠? 네.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선 이런 것을 정말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 우리가 선전을 함으로써 이런 것은 꼭 누구나 다 한 번씩 방문해 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예. 그러려면 홍장님이 일단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요. 하나님께서 더 살려면 더 사는 거고 그거는 exactly up to him. 그렇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은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러한 훌륭한 곳을 돕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그게 아마 1세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찰만큼 차고 그랬으니까 제가 할 일은 뒤에서 서포팅 역할을 하는, 어떻게든지 이런 곳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역할.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제 기차도 제가 얘기하는 건 기차도 거기에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카보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카보스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엔진이 돼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1.5, 2세, 3세를 갖다 활성화시키고 육성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그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 그 역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곳을 모든 교과서에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또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저는 크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봉사하기 힘들지. 봉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봉사를 하면 그냥 사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봉사를 해야지, 뭘 얻으려고 봉사한다면 그건 포기해. 우리 저 윤호신 이사장님도 좀 여기 끼어가지고 한 말씀 좀 들으세요. 예, 아이 수고 굉장히 많으시거든.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민회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는 거는 우리 윤 이사장이 정말 헌신 봉사하는 그 봉사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윤 이사장을 돕는 그 길은 우선 여기에 그 대한민국민의 메모리얼 파운데이션의 이사장이시니까 그 이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난 무서울 게 없어. 뭐라 그러면 그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내피는 게 이제 그래야지 그걸 간직해 두면 골치 아파서 못 살아. 못 산다. Interested in Korean independence and movement and nationalism, and we're very lucky to be allowed to come in today because we expected that in fact it was closed, and we've really enjoyed looking around. And it's interesting to me. I'm a history major, so I'm interested in things historical and Korean, so I'm very pleased to be here and I enjoyed myself.